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단월면 보령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, 현재 실거주 중인 두 이제 소유자분께서 이렇게 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할수 있고 반려견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같이 키우고 있는 그런 주택 되겠는데, 일단은 뭐 주변 풍경이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전형적인 좀 시골 풍경에 가깝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평탄 지형에 그 다음에 육봉부터가 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진입로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, 양평 시내까지도 굉장히 가깝고, 용문이라든가 뭐 단월면수지 다 가깝습니다.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. 반대로 또 아무래도 국도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조금 차량 소음은 있습니다. 그런 부분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항상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본 매물 바로 외관하고 내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아스콘 포장 잘돼 있는 요 도로가 본 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되겠고요. 6번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진입 자체는 굉장히 편안합니다. 편안하고 겨울철이나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는 요 벽돌로 마감된 바로 요 주택이 이제 오늘 매물 되겠습니다. 지적 경계에 따라서는 이렇게 철제 펜스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토지 같은 경우는 부정형 토지이긴 하나 약간 정방형 토지에 가깝습니다.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 좀 가까운 그런 부정형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, 이 도로 자체가 지금 다 국유지예요. 다 국유지입니다. 예, 국유지인데 요 앞에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, 맘먹고 제가 주차하면 네다섯 대는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예, 요 공간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.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다 상수도가 또 들어옵니다. 여기 상수도 계량기 이렇게 다 있고요. 굉장히 좀 실거주하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땅도 어쨌든 국유지 무상으로 좀 사용하고 계시는 평수가 한 3, 40평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유롭게 쓸수 있습니다. 네, 정면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보도블럭 좌측에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우측에 이제 견사가 있는 부분은 자, 디딤석하고 이렇게 강자갈 같습니다. 자갈로 이렇게 아이들 생활하기 좀 편하게 이게 좀 시공을 해 주신 것 같아요.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도 시공 잘돼 있고, 건축물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뭐 단층 주택입니다. 단층 주택에 파벽으로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. 경사지붕, 그다음에 징크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 부분, 그다음에 데크 방부목 데크로 해가지고 앞에 렉산으로 캐노피 공사까지는 다돼 있습니다. 뭐 실생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시공, 뭐 어차피 실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관리하신 좀 그런 부분이 좀 티가 나네요. 자, 이렇게 메인 마당이 상당히 넓게 보이고요. 실제 내 땅은 자, 견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자, 이 부분이 국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형색 지적상. 그래서 무상으로 좀 쓰고 계시는 거고, 내 땅은 요 좌측에 이렇게 됩니다.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, 뭐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다 사용을 하셨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마당 반대편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, 네, 이쪽에 이제 정화조가 매립이 돼 있고요. 이쪽에 정화조 매립 돼 있고,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항아리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주택의 우측부분 뭐 크게 보여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기자기하게 텃밭도 두고랑 정도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시네요. 네, 주택 뒷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는 굉장히 넓은 창고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,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입니다. 보일러실 겸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작업실로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고, 그냥 넓은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기름 보일러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. 또 이쪽에는 이제 예전에는 견사로도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, 또 지금도 뭐 창고긴 한데, 예,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. 야, 이거 직접 다 확장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. 예, 하여튼 이런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컨테이너를 또 하나, 이게 3 곱하기 3 사이즈 같은데요. 하나 또 갖다 놓으셨고, 역시나 창고로 이렇게 창고가 한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외부용 창고가 한 3동이 있습니다. 보이시죠?
보시면 되고, 그리고 뒤에 이렇게 풍광 보시면 이렇게 야산이 접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, 이쪽에도 아 여기도 또 뭐 이렇게 예, 놀 수 있거나 마련할 수 있는 예, 그런 공간이 공터가 또 상당한 면적 되어 있습니다. 주택의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이렇게 많이 있네요. 자 바로 그럼 또 내부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데크 올라가시면 이렇게 방부목 데크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. 좌측과 우측에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, 지금은 이제 렉산으로에서 이렇게 캐노피 공사를 해 놓으셨는데, 오시는 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여기 이제 썬룸이나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실내 면적이 뭐 좁지가 않기 때문에 예, 굳이 뭐 썬룸까지 뺄 뭐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자 좌측에 신발장, 그다음에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고요.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에는 이제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붙박이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. 예,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여기가 이제 안방 같아요. 안방 같고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오픈형 구조로 메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구조가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 넓고 여기 지금 식탁을 이렇게 놓으셨는데 예, 이 식탁을 만약에 빼신다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상당히 넓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사모님이 이게 또 식물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다육이. 다육이도 이렇게 좀 꾸미고 계시고 네, 확실히 오픈형이라 예. 그리고 천장 부분도 뭐 누수나 이런 데 부분 전혀 없습니다. 네, 하자마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. 그 다음에 공용 욕실 이렇게 깔끔하게 무난하게 예, 돼 있고 이제 주방의 뒷부분 여기는 이제 판넬로 확장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면적을 이렇게 창고 겸 서브 주방 뭐 이렇게 예, 활용하고 계신데 세탁기도 이쪽에 있고 굉장히 넓네요. 예, 상당히 넓은 면적을 이렇게 확장해서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주부님들 이렇게 예, 생활하시기에는 공간이 되게 좀 넓은 것 같습니다.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또 방. 두 번째 방이 요 방이 좀 더 넓어 보입니다. 굉장히 넓어 보이죠. 그리고 방 안에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운동 시설을 좀 갖다 놓으셨는데요. 이게 헬스장 꾸며주셨는데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이나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꾸미셔도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안방에 예, 욕실. 이 방이 이제 안방이었네요. 그죠?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방이 두 번째 방이고 요 방을 안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고요. 단층 주택이고 방이 두 개죠. 방 두 개, 욕실 두 개, 거실, 주방, 그 다음에 주방 뒤편에 판넬로 확장된 부분, 창고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네,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네,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생활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. 계단이 뭐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보령리에 소재하는 네, 단층 전원주택 좀 매물로 소개시켜드렸고요.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 아니죠. 양평 시내와의 접근성, 그 다음에 용문, 뭐 단월 면소재지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. 진입로 자체도 평탄지이기 때문에 뭐 겨울이나 이럴 때 뭐 눈 오거나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국유지도 한 30, 40평 정도는 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의 대지 면적과 실제 체감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. 그리고 또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서 또 지하수에 대한 또 관리적인 측면이 예, 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. 단점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. 예, 아무래도 예, 국도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소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목결지동에서 어떤 그런 소음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장 오시면 아마 좀 피부로 좀 느끼시면 더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주변은 혐오시설도 없고 조용한 좀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. 지금 이제 뭐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어쨌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야외활동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